네, 안녕하십니까. 알템입니다. 조금 전 끝난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토트넘과 사우샘튼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2대 3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이날 득점포를 터뜨렸지만 팀 패배는 막을 수가 없었네요. 이로써 토트넘은 승점 36점에 머물렀고, 순위도 여전히 아스날에 이어서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패배는 콘테 감독 부임 후에 첫 번째 이제 홈 경기 패배고요. 그동안 지금 4승 1무를 기록했었죠. 네, 경기 뭐 전반부터 쉽지는 않은 경기였습니다. 전반 18분에 토트넘은 이제 상대 자책골로 리드를 잡긴 했었습니다. 호이비에르 선수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쇄도하면서 득점을 기록한 줄 알았는데 상대 수비에 발에 맞고 들어가면서 자책골로 기록이 됐고요. 하지만 5분 뒤에 토트넘은 동점골을 곧바로 허용하게 되죠. 사우샘튼의 막강한 공격력에 그 이후에도 수차례 위기를 맞았고요. 하지만 이제 뭐 수비의 육탄 방어 그리고 요리스 골키퍼의 연이은 슈퍼 세이브 선방으로 네, 추가 실점은 막아내면서 1대1 동점으로 전반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반 25분이었죠. 승기를 잡긴 했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모우라 선수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득점포를 터뜨리면서 2대1로 앞서가기 시작했었죠. 손흥민 선수의 리그 9호 골이었고 리그에선 약 40일 만에 복귀해서 돌아와서 네, 득점포를 터뜨렸던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후반 34분 그리고 37분에 연달아 실점을 허용하면서 토트넘은 결국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토트넘은 마지막 이제 두골 실점 때도 그랬지만 전반 중반 이후 위기를 맞을 때도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사우샘프튼이 이제 좌우로 크게 흔들면서 크로스를 시도하면 굉장히 좀 걷어내기 급급한 모습도 보였고요. 결국에 이제 걷어낸 볼이 이제 박스 바깥에서 세컨볼 상황이 되었을 때 그걸 이제 또 상대 사우샘프튼 중원의 그런 세컨볼 싸움에서 네, 사우샘프튼한테 좀 밀리면서 슈팅 찬스를 또 내주고 또 이어지는 공격 찬스를 또 내주면서 위기를 자초를 했었죠. 네, 에릭 다이어 선수의 좀 부상 공백 그런 것들과 뭔가 더 중원에 좀더 이렇게 리더가 좀 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막판 실점 두 번의 실점을 했을 때는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세컨볼 흘러나온 볼이나 아니면 상대가 크로스를 시도할 때 그런 시점에서 적절히 좀 대응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사우샘프튼에는 워드프라우스라는 굉장히 오른발 킥이 좋은 선수가 있잖아요. 네, 그 선수의 이제 정확한 오른발 킥두 방으로 네, 실점 두번 연속으로 해버리는 그런 토트넘의 수비 모습을 볼수 있었네요. 네,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긴 했겠지만 또 손흥민 선수는 리그 9호 골을 넣으면서 네, 한국 팬들한테는 또 반가운 소식을 전해줬죠. 지난 1월 1일 와포드전 결승골 이후에 약 40일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한 거고요. 물론 이제 뭐 부상 때문에 리그에서 뛰질 못했었죠. 네, 그래서 리그에서는 약 40일 만에 득점포를 터뜨렸던 거고요. 또 사우샘튼 상대로 자신의 커리어 모든 대회에서 12호 골을 터뜨리면서 네, 좀 이제 사우샘튼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득점 상황을 살펴보면 사우샘튼이 걷어낸 볼을 에메릭슨과 브로야가 중앙선 부근에서 이제 경합을 했고 네, 거기서 이제 에메릭슨 선수가 네, 경합에서 이겨내면서 볼을 따냈고 이어진 공격에서 측면에 모우라가 볼을 잡은 후에 크로스 그리고 손흥민이 쇄도하면서 득점을 터뜨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에메르송과 브로야의 그 경합 상황에서 뭐 파울이다 아니다 그리고 또 브로야가 좀목 쪽에 좀 부상을 당하면서 네, 굉장히 좀 시간이 좀 지나갔고 뭐 콘테 감독과 사우샘튼 선수들 간의 설전도 있던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뭐 여기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우라 선수가 이제 볼을 잡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쇄도를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는 모우라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수비와 붙어서 이제 경쟁하는 듯볼 이제 크로스를 따내는 것을 경쟁하는 듯 앞으로 다가가다가 수비를 따돌리려고 이제 뒤로 빠집니다. 네,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내는 후에
모라의 크로스가 그 수비를 지나서 오면서 네, 수비에 방해 없이 여유 있게 발을 갖다 대면서 골을 터뜨릴 수 있었네요. 마치 이제 전문 골잡이 같은 움직임이라고도 볼수 있고, 아, 역시 이제 손흥민 선수의 골 감각이 정말 절정에 다다랐다. 뭐 이제 뭐 슈팅이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공간을 만들어내고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동료의 크로스와의 그런 타이밍, 아,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또 부상 이후에 좀더 이제 몸도 가벼워지고, 예, 감각도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토트넘은 이날 패배로 이제 A매치 휴식기 이전이었죠. 첼시전 패배 이후 리그에서 이제 2연패를 기록하게 됐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한국 시간 13일이죠. 일요일 밤 11시에 울버햄튼과의 홈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날 경기는 황희찬 선수의 부상 회복 여부에 따라서 코리안 데이가 될 수도 있고, 또 황희찬 선수는 만약에 복귀한다고 하면은 이제 임대 계약에서 네, 이제 완전 이적에 성공한 이후에 첫 경기가 또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과의 경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날 경기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네, 저는 또 그날 경기 이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